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가 주어졌는데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앞에 장막이 아니면 그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한발한발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또한 경험되어지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접 병을 고쳐주시기도, 또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손길들이,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은혜 곧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십시오. 죽어갑니다. 내가 가지를 꺾으면 그 꽃이 화려하게 폈다가도 금방 시들고 메말라 버려지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내가 직접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무능력한 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무능력한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사망과 생명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 늙어가잖아요. 썩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썩어갑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좋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그러나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한, 변화되지 아니한 진실된 그 진리를 드러내셔서 우리는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즐거워하며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그 길이 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드러난 보여진 알게 되어진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 은혜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내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십일조를 해서, 내게 어떤 조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오늘 말씀에 바로 전 구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어떻다라고요?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다는 글에 있습니다. 전혀 내가 노력하지 않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크신 자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기뻐하는 근거인 것이죠.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명이 그리고 썩지 아니할 썩음이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알고 살아간다는 것. 돈도 어떻게 보면 썩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지라도 썩어 가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썩지 뭐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 죽어있던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를, 우리들을 부활, 다시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함으로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